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 사인을 주고. 아니면 공을 살짝 보여줘도 되고. 그러면 걔가 집중력이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한테는 뭐 정말 신기한 게 많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불시에 뭐 공이 나온다거나 먹이가 나온다거나 언제 어디서 예측 불가능하게 뭔가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를 걔가 인식을 해야 된다. 봐봐, 봐봐. 엎드려 시켰어. 걔가 이제 기부하게 가는. 뜯어버리잖아. 뜯어버려. 물었잖아. 물었잖아. 옳지, 오빠. 있잖아. 뜯어버려. 신났잖아. 네? 신났잖아. 엎드려! 이렇게 들어가. 훨씬 빠르잖아. 네. 늘 즐겁게. 응? 역하. 엎드려! 빠르지? 네. 명령어도 이렇게 단호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스피드가 늘어난다. 엎드려! 안 돼. 네. 완전 꽂혔잖아. 공을 줄 때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죠. 보여줬다가 다시 숨기고 집중이 떨어지고 보여줬다가 숨기고 나한테 공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지. 야, 그거 아니야, 임마. 그거 아니야, 야, 야.